쉬는 날 현금 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간 경찰관이 현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송금책을 붙잡았습니다. 텔레그램을 보며 계속 현금을 넣는 모습을 수상히 보고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현금 인출기 부스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곧바로 20대 남성을 검거합니다. 이 현금은 그 피해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물로 압수를 합니다. 5만 원권 다발이 나왔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송금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조직 계좌로 입금하려고 부산 민락동 아파트 상가에 현금 인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쉬는 날이던 경찰관이 이곳에 들렀습니다. 전날 이제 야간 근무를 끝나고 차량 이제 세차를 위해서 동전 세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금 이제 인출기를 방문을 하였는데 윤 경사는 옆 남성이 텔레그램을 보며 계속 현금을 넣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구대 근무 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일해 전화금융사기 송금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범행을 추궁하니까 순순히 자신은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체념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경사는 송금책을 현장에서 체포해 관할 지구대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760만 원을 회수하고 이미 보낸 500만 원은 지급 정지 시켰습니다. 또 추가 범행과 윗선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